우리 동네의 책 부문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아, 궁금해요. 어, 뭐야? 40. 방금 얘기했던 그 15위까지 그 책들을 쭉 가지고 왔거든요. 예. 산 건 아니고 어서 좀 빌려줬는데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15권이나 있어요. 네. 빌려주신 분이 특별히 말씀하셨대요. 어떡해요? 때묻히지 말라고. 조심해요. 여기 보자고요. 자, 어떤 거부터 볼까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하나 골라보세요. 내가 아까 진도 안 나간다는 책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어떤 거요? IQ 84. 아. 이게 처음에 저기 무슨 아가씨가 차 막히는 그 일본 터널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는 그 얘긴데 그걸 보고서 한 보름이 지났어요. 다시 이어서 보려고 했는데 앞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다시 앞에서 그 터널 가는 것까지 봤어요. 다시 또 반복이 돼가지고 지금 한 달째 지금 그 터널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지금 진짜. 그 이 책에는 그 책갈피가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표지가 지금 그 주황색이 됐어요. 네. 하도 라면 거기다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니까 1Q84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아유. 소감 말씀해주세요. 1Q84요? 그러니까 제가 IQ가 아니고? IQ 아니라니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IQ84라고 하시더라고요. 1Q입니까? 김성수 씨는 책에 좀 관심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어떻게 하나 골라보세요. 아, 저는 그 지금 일단 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순위 안에 두 사람이 네. 그 두 권의 책을 집어 넣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스님이 두 권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그 오두막 편지 그렇게 두 개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죠. 파라다이스 1, 2권이 다 들어와 있네요.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개미 만든 저거, 개미의 그 작가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렸대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특히 타나토노트라고 이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신도 다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맞는데 법정스님 얘기하셨잖아요. 예. 요즘에 이 법정스님 쓰신 책이요 없어서 못 판대요. 불티나는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 한번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그래요? 무소유라는 진리를 남기고 떠난 법정스님.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78세를 일기로 지난 3월 11일 입적하신 법정스님. 생전에 올곧고 순수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법정스님은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법정스님이 남겨둔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말 한마디, 글 한 문장을 통해서 잘못된 시대를 꾸짖고 세상 번뇌를 위로했는데요. 때문에 그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서 삶의 참 진리를 알게 했죠.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법정 스님이 남긴 책, 이 책 속에는 스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몹시 짧은 시간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정광석하는 아름다운 무소유의 삶을 살아갔듯이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책 속에도 소박함이 녹아있습니다.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락으로 나눠진 그렇죠. 뭐 한 구절당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일주일 정도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아니요. 네, 참 법정스님은 참 네. 살아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책을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참 그렇게 좀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밀까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네. 요 구절 하나만 읽어주세요. 그래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는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이 진짜 야. 제가 미리 뭐 정해둔 구절도 아니고 그냥 네. 딱 눈에 들어온 거 읽었는데도 그냥 구슬이네요. 예. 법정스님이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아무튼 요거는 뭐 읽기도 편할 것 같아요. 긴 호흡의 문장이 아니고 네. 짧은 단락으로 돼가지고 근데 요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책 나오는 과정을 제가 뉴스나 이렇게 뭐 신문 같은 데서 보면서 이 책이 팔려서 얻어진 수익금이 정말 법정스님의 뜻대로 아래로 흐르기를 예, 그렇습니다. 예, 의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법정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거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글로 예. 그 빚을 더 지고 싶지 않다. 좀 그만해라 그랬는데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지금 판매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죠. 입적 전까지요. 법정스님이 쓰시고 나서 1년 4개월 동안 뭐 30만 부 넘게 팔렸는데 네. 입적하시고 한 달 만에 지금까지 25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좋기는 한 건데 법정스님 유언 생각해보면 조금 그렇죠. 어떻게 씁쓸해 해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뜨거운 열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네. 그 절판이 된다고 해도 뭐 그 사후 5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출판이 될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요. 예, 그것보다도 좀 다양하게 이 말씀 그 자체를 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끔 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이런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것도 같고 글 내용도 잠깐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DC 좀 안 되나?